마켓 무버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주에 열린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형 AI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카나나는 기존의 카카오톡 앱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앱으로 신규 출시되게 됩니다. 이 카카오의 제2의 카카오톡으로 나타난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그룹 메이트 카나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용자의 맥락에 맞는 제안을 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이제 데이트 코스를 짜기로 했다면 카나나에게 데이트 코스를 좀 추천해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나나가 그동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나나의 경우에는 이용자와 1대1 대화 그리고 그룹 대화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카나는 그룹 대화별로 상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룹별로 상주하게 되는 AI는 글로벌리 세계 최초라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카나나 이제 다음 연도부터 좀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우가 없었던 AI 서비스라면서 좀 놀랄만한 새로운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챗GPT와 대비했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별도 앱으로 출시된다라는 허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자체 AI 서비스의 혁신성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을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혁신적인 좀 새로운 서비스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38,000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카나다에 대해서 향후 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고 초기 트래픽 확보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생성 AI 서비스 앱 시장이 아직 개화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챗GPT인데 아직 메인 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앱은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챗GPT의 경우에도 설치자 대비 사용자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에 국내에서 사용자를 늘려가면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IP와 연계된 캐릭터 챗 등 타 AI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실제로 어떤 평가를 내주게 될까요? 카나나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3시에는 매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을 두고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을 꼽은 이유가 오늘 신한증권에서 조선 관련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 기자재 업체들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하회하거나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물론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지만은 뭐 중국 쪽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의견은 좀 나뉘고 있는데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보다 주가 조정은 더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네,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괜찮다입니다. 괜찮아. 두 분 다 괜찮다라는 의견. 오랜만에 의견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왜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HD 현대그룹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현재
목표로 했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135억 달러였는데 약 지금 현재 25.7% 정도 증가되어서 지금 168.7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번 3분기만 보더라도 선박 발주량을 좀 보게 되면 신조선가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뭐 회사기구 IMO랑 이제 유럽의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의 평균 선량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박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주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선박만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SMR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HD 현대그룹 쪽에서도 SMR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미국의 테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전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바닷가에 짓는데 이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양식으로 바다 위에 SMR을 띄워서 전력을 생산한다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단순하게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SMR 수혜주로서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현대차도 좀 재밌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제 같은 게 인도 시장에서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혜성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자동차 그룹 또한 SMR에 대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서 지금 이제 SMR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분명 조선주들의 실적,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먹거리가 하나 더 포트폴리오가 추가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올해보다 내년보다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괜찮다. 맞습니다. 뭐 조선주 장기적인 시선 봤을 때는 좋은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들어보고 오늘도 좀 뭔가 빠져나갈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조선 섹터는 올해도 이제 수주 목표치를 꽉꽉 채우고 있잖아요. 맞아, 수주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027년까지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연초에 조금 이제 상승률 중반까지 좀 상승력이 나오다가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이제 내년 연초부터 또 한 번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일단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즉 재집권 수혜 업종으로 현재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액체 천연가스와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LNG와 LPG선 등 운반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된다면 올 연말부터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조선업종의 인력난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무려 13,000명이나 인력 부족이 일어나서 이제 해외 인력을 더 끌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조선도 이제 방산 쪽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뭐 폴란드가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추진 체계로 하는 하이브리드 잠수함 세 척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무려 3조 4천억 정도 규모이고요. 또 호주에서 10조 원 규모의 함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도 이 중형급 잠수함 두 척을 현재 발주할 계획인데 2조 원 규모이고요. 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이제 새로운 이제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무려 6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해양 방산 쪽에 다양한 수주가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개만 수주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조선주가 안 움직이는 몇 가지 좀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 철광석 구리 등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후판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3분기가 좀 계절적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좀 감소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 일정 부분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주가 네. 맞습니다. 사실 다 좋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약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 주가가 어느 정도로 흘러갈까 하고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